친구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제시데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밴쿠버의 제일 오래된 장소 소개해 줄 거예요. 그거 가스타운입니다. 여기서 멋있는 장소 많고 맛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구경해 볼까요? Let's go! 여기 가스타운의 제일 유명한 거, 세상에 첫 번째로 만들어진 증기기관 시계입니다. 신기하죠? 지금 원주민 아가들이 와 있어요. 친구들, 캐나다도 원주민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진짜 아름다운 예쁜 예술 많아요. 그래서 밴쿠버에 오면 꼭 여기에 와보세요. 쇼핑 좋아하면 꼭 가스타운에 와야 돼요. 여기서 특별한 부티크샵 있어요. 그래서 패션 좋아하면 여기가 진짜 좋은 장소입니다.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밴쿠버의 제일 유명한 피자 식당 왔어요. 니클리 앤티카 피자리아 먹어봅시다. 맛있겠다. So what we have right here is the margherita pizza. This is a really classic Italian style pizza. Let's try it. It's very light. It's really a really heavy kind of tomato flavor. And it's not strong. It's not like an overwhelming flavor. It's subtle. I haven't eaten anything yet today. I'm very hungry. 커피 좋아하면 가스타운도 엄청 좋은 장소입니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원두 커피, 프라푸치노 여러 가지 있고 진짜 예쁜 카페 많아요. 오늘 너무 재미있었죠? 가스타운에서 맛있는 거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 다음에 밴쿠버 신기한 장소도 소개해 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에서 보면 라이크하고 팔로우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봐요 친구들. 카메라 디렉터 시소, let's try the pizza. Go for it. How is the siso? 두가 일단 되게 쫄깃쫄깃하고 토마토 맛이 되게 신선하고 맛있네요. Okay, take a bite and make a satisfied looking face and give a thumbs up to the camera. Okay, good.